모두 연애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 당신만 연애를 못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한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오늘 이 남자를 주목해보자. 이름 양세찬, 나이 30세, 모태솔로, 별명 모질이. 안녕하세요. 야, 형이 말했지. 어? 머리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소개팅 나와서 싫어하는 거 아니야. 형은 몰라! 뭘 형을 몰라 아저씨가. 그러니까 자꾸 여자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 똑바로 될 거 아니야 머리를. 요즘 패션은 그게 아니에요. 트렌드 맞게 좀 해야지. 아유 진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아유. 머리 꼬라지 않나. 야 뭐야? 야 고등학생! 야 고등학생! 어이없어 뭐야. 아 장도현 씨? 양세찬 씨세요? 왜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도현 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머리가 이렇게 뭡니까? 아 도현 씨 혹시 저희 그 제가 다니는 그 동두천 헤어샵에 갑니까? 그거? 이거 모질이 컷 이거 쓰고 가신 거? 뭐야? 아우 뭐야? 이거 자르셨나요? 자르셨나 이거? 아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모질이 보세요 컷, 모질이 컷. 이거 요즘 유행하는 컷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일단 앉으십시오 도현 씨. 이거 청담동에서 자른 거라고요. 연예인 다니는 샵에서. 알지 못하면서 뭐야? 완전 연예인 스타일. 아니 외계인 스타일. 완전 말괄량이네. 아 도현 씨 근데 도현 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저 도현 씨는 저 민정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 저는 좀 김남길 씨 같은 나쁜 남자 스타일 좋아해요. 나쁜 남자. 어휴. 뭐 꼬라라 씨 안 꺼지냐 씨. 꺼지라고 했잖아. 꺼지라는 거 아니야 제가. 김남길스럽게 했는데 김남길 같지 않았습니까? 앉아 강남길만도 못했어요. 아, 앉으세요. 아, 예. 아, 예. 저기 또 아, 예. 민정이 얼굴이 있고 하니까 대강 얘기하고 나가죠. 너무 시끄럽게 드시는 거 아닌가요? 아, 저 주문이나 하죠. 여기요. 아, 예, 주문하시죠.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짜장 하나 주세요. 네. 세찬 씨는? 아, 예, 전 괜찮습니다. 전 딴 데서 시켰습니다. 예. 아, 예. 딴 데서 시켰다고요? 아, 예, 이 집 맞대가리 없어가지고 전 딴 집에서 시켰습니다. 아니 그럼 그 집에서 만나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 여기서는 집이 좀 가까워가지고 지금 버스비 좀 아낄 수 있어가지고. 아니 그럼 음식은 무슨 돈으로 시켰어요? 아 또 제가 쿠폰 40장을 모아가지고 제가 그냥 짜탕을 생거지구나. 아니 도현 씨 제가 또 오늘 도현 씨를 위해서 또 선물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머 어머 난 준비를 못했는데. 이게 뭐예요? 쑥스럽습니다. 아 이게 쑥스럽습니다. 아니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다이아입니다. 다이아. 다이아요? 아유. 어? 아몬드 이건 뭐? 아 예 그 다이소에서 산 아몬드. 다이아 요즘 줄임말 많이 하니까. 아 그래서 다이아? 예. 와 진짜 잣 같네. 뭐라고요 대현 씨? 아, 이, 아 저는 이게 잣 같아 보여가지고. 아니 아몬드 같아요. 아니에요 저한텐 잣이에요. 아. 세찬 씨는 아, 예.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죠? 아니 도현 씨 좀 사람 잘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연애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예, 버디버디에서 두 번 연애 보고 세이클럽에서 또 두 번. 그리고 제가 그 하두리에서는 또 제가 아주 어? 캔빨 아주 장녀 그냥 내가 아주 장난. 캔빨이요? 전혀 뭐 어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봐요 다 타겠어요. 뭐 아, 예. 답답하네요. 답답해. 예. 예, 주문하신 짜장면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맛대가리 없는 거 생각하죠. 세찬 씨 좀 나대지 마요. 아 도현 씨. 예? 아 제가 사실 예전에 중국집에서 일했었는데 아. 제가 남자 또 신사답게 또 제가 그 째장을 한번 비벼도 되겠습니까? 네 뭐. 고맙네요. 아 예. 물론 맛있게 사실, 비벼주세요. 사실 짜장은. 어 뭐야 뭐야! 짜장은 손짜장이라고. 어! 대화가 좀 안 통할 것 같아요. 저 갈게요. 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니 잘못해가지고. 아 진짜. 짜장. 아 맞으지 말라고요. 아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봐 양세찬 씨. 지금 나랑 장난해요? 난 양세찬 씨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라도 남자 한번 좀 잘 좀 만나보고 잘해보려고. 어 미용실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백화점 가도 옷도 다 사고 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난 이 자리에. 근데 양세찬 씨는 전혀 뭐 준비한 것도 없고. 장도현 씨. 예 없어요. 나 도현 씨 잘못했습니다. 도현 씨. 이제 와서? 아, 죄송해요.
전 도현 씨한테 좀 잘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맘처럼 이게 소개팅이 안 되고 사람들한테 계속 미움만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세탁은 다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일단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창피하니까 빨리 차 빼오세요. 진짜 여기 하자라도 있기 싫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아 진짜 이게 뭐야. 아 진짜 야! 자 도현 씨, 자 분위기 타고 가시죠. 야야 야야야. 남들은 모두 연애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당신만 연애를 못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한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오늘 이 남자를 주목해 보자. 이름 양세찬, 나이 30세, 모태 솔로, 별명 모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세요. 가정집이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왔어요. 저 장도현 씨? 양세찬 씨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팅하는 양세찬입니다. 쉣. 예? 쉣. 하나, 둘, 쉣. 아, 우리 둘입니다. 아, 둘. 아, 예. 아니, 저기 고깃집 아니었어요? 만나기로 한 데가? 고깃집이요? 양철집에서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여기 맞습니다. 양철집. 저희 아버지 성함이 양철입니다. 여기 양철집 맞습니다. 아, 양철, 양세찬. 예. 맨 양아치구나. 뭐 앉으십시오. 도현 씨. 네네네. 아 근데 무슨 가정집에 양은 냄비가 이렇게 많아요. 아 저희 아버지께서 또 양은 냄비를 또 양양에서 또 양 거다죠. 나이스 라임. 나이스 라임. 네. 아 근데 무슨 소개팅을 가정집에서요? 사실 저희 가족들이 다 해외여행을 1박 2일로 가가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예, 혹시 몰라 얘기합니다.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 예. 민정이한테 근데 듣기로 아, 예. 옷장사 하신다고. 아, 예, 옷장사입니다. 아 근데 옷장사 하는 사람 지금 옷을 너무 못 입은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 옷장사는 지금 굉장히 잘 입는 겁니다. 무슨 옷을 팔길래 이런 걸 입으셨어? 아 제가 사실 그 어휴 이거 또 큰일 났다. 이 옷이 제가 그 서울웅 측에다가 제가 옷다 그 아는 집 있는데 이 옷을 제가 엄청나게 한 대 팍 갖다 주고서 완전 옷이 좋았다. 아니 오돌나요. 오돌나요. 약 하나 먹으면 됩니다.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가입군요. 아 일단 뭐 도대체 저희 집 오셨으니까 일단 환영합니다 일단은. 네. 먼저 씻어요. 이봐요. 아 이거 아빠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아빠 거기 다 걸면 예? 아니 손 씻으라 이거야. 씻고 왔어요.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진짜. 아 저기 됐고 예. 아 물이나 한 잔 그냥 갖다 주세요. 아 예, 아 물 들어야 돼. 한 받으시죠. 예. 아 근데 뭐 집에서 또 소개팅 하니까 편하긴 하네요. 아 그죠. 또 딴 데 나가는 것도 돈이 나가니까. 근데 사실 저도 뭐 민정이한테 얘기 듣고 뭐 매너라는 게 1도 없네요. 어떤 매너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보통 물 갖고 있으면 그냥 상대편 따라줄 법도 한데 참. 아 그래야 됩니까? 아 전 올라가지고 그래야 된다라기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죄송합니다. 민정이가 그런 얘기 안 했어.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 됐어요.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유 또 흘려가지고 여긴 안 묻었는데 뭘 여기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정이한테 얘기 듣기. 아 진짜 실수를 많이 하네. 진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진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도현 씨. 일부러 엎었지? 아, 입으세요. 도현 씨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진짜 찝찝하게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저 뒤에 제 옷방 있는데 옷 좀 갈아입고 싶죠, 제요. 아, 알겠어요. 그러면 네. 아무거나 좀 갖다 입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아빠한테. 이거 냄비 좀. 아버지가 이게 장사를 또 잘하시면. 아, 도현 씨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또 처음 오시는 집인데 제가 또 이런 거를. 아, 도현 씨. 그냥 편한 거 입으시죠. 저는 그 365일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아니 옷이 이거밖에 없냐고요. 대가 아 거울이야 뭐야. 아니 머리만 염색했지 저 옷이 똑같습니다. 앉으시죠. 야 이 옷 잘 어울리는 사람 없는데 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찬 씨 같이 이렇게 자켓이랑 주소 해보니까 쑥쑥쑥다. 야 세찬 씨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려도 됩니까? 어, 재미난 얘기 방금 해보시죠. 아, 이제 좀 DJ 쿠가 못 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DJ 쿠가 어디입니까? 쿠웨이트.
왜 쿠웨이트입니까? 쿠웨이트 쿠 기다려. 선을 좀 지키세요. 이봐요. 수준 좀 맞춰주려고 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 머리를. 아빠 이거 양냄비를 싹 그냥 갖다 버려버릴까. 아 죄송합니다. 저 양냄비 좀 써놨는데 죄송합니다. 아 도현 씨 사실 제가 도현 씨 오신다고 음식을 또 시키긴 시켰는데 그게 치킨 왔습니다. 아 치킨 맛있겠다. 싸. 어 저 도현 씨. 아, 네. 잠깐 배워드리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치킨. 예, 치킨 왔습니다. 예, 네, 2만 원입니다. 계산해 주세요. 세찬 씨. 아 저기요. 아 빨리 계산해 주세요. 배달 밀렸어요. 아 이거. 아 저기 빨리 계산해 주세요. 예. 여기. 예. 아, 양세찬 씨, 이거.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유, 도현 씨. 아, 또 거기다가 피자 치킨 왔습니까? 예, 예, 예. 계산했어요? 계산했죠. 아, 정말. 괜찮아요, 얼마 안 해. 아, 내가 계산을 하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뭐 도현 씨, 뭐 찾은 것 같지만 맛 드시죠. 아니에요, 드세요, 드세요. 우와. 어, 누구세요? 피자 왔습니다. 어, 피자도 시키셨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예, 피자 왔습니다. 네네네. 예, 2만 원입니다. 네, 양세찬 씨. 빨리 계산해 주세요. 아, 배달 밀렸다니까요, 지금. 쌍둥이에요? 아. 예,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배가 갑자기 타입니다. 어, 도현 씨. 아, 피자 왔어요? 얼마요? 아, 저기요. 아이씨. 이미 늦었네. 아유, 저 빨리 드십시오, 도현 씨. 이야, 이런 걸 진짜. 우와, 우와. 누구세요? 뭐 시켰어요? 족발 왔습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가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일부러. 막 도현 씨.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 제가. 아우, 이봐요. 됐어, 나 집에 갈 거니까 내 연락처 지우시고요. 민정이한테 얘기 잘 제가 할게요. 이거 바지도 벗어줘야 돼요? 아니요, 저 도현 씨 원래 돈이 좀 많습니다, 저 원래. 이건 뭐야? 당신 뭐야? 저는 소개팅이나 좀 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현 씨한테 실수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저 시간 너무 많이 뺏겼고요. 저 그냥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 계세요. 아니요. 집까지 그냥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도현 씨. 좀만 기다려주시죠. 알았어요. 아, 빨리 차 빼우세요. 아, 신념질나 뭐야 이게. 자, 도현 씨. 자, 빨리 오세요. 어? 닥터 스트레인지야. 닥터 스트레인지! 차원의 문!